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117장 묵상입니다. 만 백성 기뻐하여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의 찬송 내용입니다. 만 백성 기뻐하여라. 오늘 찬송가 117장에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화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막힌담이 다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도 용서와 사랑 속에서 허물담이 다 무너져서 평화하게 됩니다.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자 가 탄생하심이라.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에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쁜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에 평화 내려 주시네.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 가사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우리 택함 받은 우리들 마땅히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기쁨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받을 때다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았기에 우리들은 이제는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악 전하가사입니다. 위험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